근데 지금 12시 38분인데 자 들어오시나요? 아무도 안 들어오십니다. 9초 10초 10초 11초 오오오 하이 여러분들 안녕. 욕하지 마시고 어 미친 막 이러지 마. 미쳤나봐 이러네. 자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이죠? 그쵸 점심시간이죠. 저는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회사를 왔어요. 회사를 왔는데 스포할 게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실에서 조금 그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 어떻게 이제 나올지를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포를 해볼까봐 이제 해볼까봐 스포 해볼까요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너무 떨리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해도 돼요? 예? 이 차? 예? 얘 해 보여줘도 돼? 아 진짜? 자 여러분 일단 앨범에 뭐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가까이 안 돼요. 멀리서 이게 요거는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그 필름 어떤 버전이죠? 무슨 버전에 들어가죠? 인? 버전 이제 필름이 들어가는 버전에 들어가는 필름 또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어.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 아 이걸로 이제 여기다가 그 필름을 해서 만든 이걸 무슨 종이라고 하죠? 이게 뭘 확인한다 하잖아. 이게 아까 뭐라 했지? 그 앨범 표지를 보고 앨범 표지 어디 갔지? 나 앨범 표지 어디다 뒀지? 잠깐만 앨범 표지 내가 제일 먼저 앨범 표지를 갖고 왔는데 아 여기 있다 이거를 아 인쇄물 최종 인쇄물 여러분 이거예요. 최종 인쇄물입니다. 아직 되기 전 인쇄물을 확인을 하면서 이거랑 또 뭐가 있지? 일단은 사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일단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또 나와 있고요. 포스터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그 얘가 B 버전에 들어가는 애. 그쵸? 아까 A가 필름 버전에 들어간다면 A가 필름이 A에 들어간다면 B 버전에 이 포스터가 들어가는데 포스터 뒷면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 그 이걸 팜플렛을 이렇게 가져와서 어떤 내용인지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영화관 온 느낌처럼 오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거 진짜 제가 모든 거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하고 싶다 했던 영화 입장권 이것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 제가 그리고 얘는 그건가 보다. 얘는 이거 뒤에 공개해도 돼요? 뒤에는 괜찮아? 아 돼? 아 이렇게만? 아 이거는 이제 비젠트 특전이라고 해요. 아 근데 나 이거 저는 이제 비젠트 특전 이 티켓을 이건 오늘 처음 봤어요. 다른 건 이제 사진을 오며가며 이렇게 봤는데 특전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 뒷모습은 약간 이런 거고 앞모습 돼요. 아 잠깐 이렇게
이런 특전이라고 합니다. 특전인데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뭐 하나 제안해도 됩니까? 여러분? 저 뭐 제안해도 돼요? 들을 준비 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비젠트 특전이 이게 끝이에요? 이 두 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자면 비젠트 특전으로 이 티켓이 두 개가 다 가는 건가요? 앨범을 하나 사면은 하나 가고 또 하나 사면은 오케이 중복 없이 가는 건데 자 여러분 하나 아이디어를 낼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자켓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포카로 그냥 주면 어때요? 일 벌리기 포카로 주면 어때요? 어때요? 아까 그러니까 그냥 요 중에서 이제 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를 하나를 미공개 사진을 그 착장의 미공개 사진으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저기 우리 회사분들 표정이 그렇게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왜냐면 지금 급하는 거니까 아니 왜냐 살짝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챙겨주면 좋은 것처럼 그게 다른 곳보다는 비젠트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여러분 이거 사진 보여줘도 되죠? 얘 보여줄 이 착장을 우리 좋아할 것 같은데 팬분들이 이 착장을 이거 한번 이거 보여줘도 돼요? 이 착장 짠 이 착장에 미공개 사진을 포카로 비젠트 특전과 넣어드리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비젠트 특전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사진 보셨어요? 아, 이 사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사진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하나 더 이런 사진 이게 저희 제가 그 라이브 클립에서 보여드렸던 착장들도 다 들어가지만 그거 외로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들어가는데 이 착장의 미공개 사진을 비젠트 특전과 함께 드리는 거 괜찮으세요? 진짜 네 괜찮아요? 아 확인해보고 확인을 한 네 번을 지금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게 오케이가 된다면 비젠트 통해서 그러면 공지를 올려주실래요? 오케이 확인이 된다면 일단 원래 일은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이 된다면 이 앨범에 실리는 사진이 아니라 미공개 사진을 포카로 같이 특전으로 해서 넣어드릴게요 지금 이 뒤에 거 아 뒤에도 이게 나와 있구나 이게 비젠트 특전? 이게 뒤에 그리고 사진들은 정말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나도 그리고 또 이걸 잘 또 꾸며주셔가지고 진짜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닦달을 많이 하거든요 됐나요? 그건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아뱅님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이게 그거죠 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여러분들 이번에 그 제가 포토카드를 앨범에 넣었을 때 좀 신박한 포토카드에 집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예전에 그 편지 이렇게 착 열면은 가운데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열면 포카가 싹 나오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자 이런 이미지에 영화 이미지에 했던 아 이렇게 스포해도 되냐고 아, 일단 오늘 회사 온 김에 저도 보고서는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걸 보면 또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거 공개되지 않은 착장이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공개될 착장도 있고요. 오늘 12시에 또 공개되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포카 선물로 꼭 넣어드릴 수 있게 제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 여기서 그냥 앨범 언박싱을 해버리네. 언박싱은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왜냐면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저는 포스터 같은 경우도 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걸 제가 소장하고 싶어. 이 앨범 나도 사고 싶다. 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사고 싶어. 어 진짜 살까? 비젠트 남았나요? 기간이 언제예요? 내일까지. 내일 오전 11시까지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비젠트 특전이 남았는데 비젠트에서 그럼 나도 이게 살까요? 진심? 아야 아니래. 아니 그냥 내 소장 앨범 내 소장 앨범으로 사는 거지.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 당사자는? 당사자 웬만해서 갖고 있진 않잖아요. 달라고 해야 먼저 줘요. 그럼 나 안 사도 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헐. 저희 엄마가 이번에 앨범을 사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사면 되냐. 비젠트 사라고. 아 진짜 그래요. 오늘 엄마한테 연락드릴게요. 맞아요. 엄마가 이번에 저 솔로 앨범 오랜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살게요. 엄마한테 연락해서 오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무모들도 쉬지 않을까 해가지고 비젠트만 포카 줘요? 저 애플뮤직인데 애플뮤직에도 포카 미공개 포카? 다른 포카잖아요. 저 다른 곳이 뭐라 하죠? 다른 팬싸 이내에서도 사진 포카 진짜 포카 이번에 저 완전 열심히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왜냐면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또 설렘이니까.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드린다고 나도 애플뮤직에서 샀는데 라고 하시는데요. 거기서도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한 건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비젠트의 특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선물로 제 권한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자켓을 이거 여기 앨범에 안 실린 거를 선물로 그냥 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건데 크크. 여기서 비젠트에서 당장 구매 갈겨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우리 엄마한테 오늘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바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면 사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 비젠트에서 이미 샀는데 괜찮은 거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당연히 샀는데 그럼 다시 취소하고 사야 돼요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또 구입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에게 일단 회의가 돼야 돼요. 이게 줄지 안 줄지는 제가 그냥 이미 뱉어버린 거라. 언니 이미 산 사람도 줘요? 당연히 드리죠. 아직 발송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오케이 된다면 아니 산 사람도 줘야지. 그치? 산 사람도 줘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확실히 말하자면 일단 지금 뱉은 거라 컨펌이 안 났어. 컨펌이 안 나서 일단 컨펌이 나면 비젠트에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뭔가 되게 지금 나 조금 기획자 느낌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앨범이 그 구성품이 아예 이렇게 딱 모양을 갖춰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할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다 확인을 했고 구성품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한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제 항상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이제 생방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점심 식사 중에 한번 서프라이즈로 왔어요.
애플 뮤직 미공포 예뻐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거 보내셨는지 저는 몰라가지고. 아, 다 이쁘대요. 아, 이번에 조금 사진 이뻤죠? 좀 진짜 모든 우리 준비해주시는 문별팀 분들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해 엄청 열심히 셀카 찍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우리 문무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인쇄물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영상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다 이제 언박싱은 해봤었는데 이렇게 인쇄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언박싱은 제가 또 따로 설명할 게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정말 갈아 넣었기에 그거는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젠트도 비젠트지만 다른 곳에서 지금 사신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아니 거기서도 지금 저 엄청 포카 다 갑니다. 셀카예요 여러분들. 셀카죠? 셀카 맞잖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아, 별아 제발 초동기간에 대면 팬싸랑 영통 팬싸 더 열어달라고 말 좀 해줘. 네, 좀 회의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공개가 되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또 준비를 했기에 공개가 되니까요. 걱정 마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거라고. 그래서 서프라이즈 점심시간에 잠깐 왔어요. 중간에 스케줄이 살짝 떠가지고 이거 회사로 확인하러 온 김에 무무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딱 때마침 비젠트 이거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사진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1시면 다들 끝나가잖아요.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잘 또 보내시고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오래 준비한 만큼 그만큼 또 재밌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비니 어디 거예요? 이랬는데 이거 거기 건데? 거기서 샀어. 그 휴게소. 휴게소에서 저는 그렇게 모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뭔지 알죠? 휴게소에서, 아, 몰라요. 휴게소에서 샀어요,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모자라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건 빨리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아! 앨범 두 개 사면 포카도 두 개 줘요? 아니면 주문 번호당 하나 포카 많이 받고 싶다 이러시는데 일단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자세한 사항을 몰라요. 일단 저는 항상 크게 던져놔. 던져놔서 지금 직원분들이 되게 당황하신 상황이라 이걸 또 잘 풀어주시지 않을까, 설명은 또 잘 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앨범 크기는 어느 정도? 이 크기예요? 일단 이 크기죠. 여기 이면 맞죠? 이게 인쇄물이에요, 여러분들. 인쇄물이라 이게 아직 접기 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이즈지 않을까요? 닭싸움은 사이즈잖아요. 저희 닭싸움은 사이즈예요, 닭싸움은 사이즈. 그래서 좀 닭싸움은이 어떻게 보면 마마무 앨범에 비해서 보면 좀 크긴 하지만 저는 그 사이즈가 사진 보는 거랑 이렇게 조금 다양한 구성품을 즐길 수 있는 딱 적당한 앨범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휴게소 모자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진짜 맞아요. 자,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저도 이렇게 뭐라지 급해서 딱 뭐라 해야 될까요? 서프라이즈로 또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려주기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스케줄 다시 또 가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휴게소로 달려갑니다. 진짜 휴게소에 뭐 잘본 거 은근 엄청 많아요. 우리가 먹을 것만 보잖아. 휴게소 가면 화장실이랑 그게 아니에요. 난 거기서 쇼핑도 해. 한번 더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이만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또 질문해 주시는 것도 기억 많이 해가지고 댓글로 해서 꼭 진짜 얘기할 수 있는 날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또 다음에 스포할 거 있으면 또 바로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안녕.